다음 날입니다. 다음 날 브런치를 시켜서 자 브런치 쭉 저희 이제 그 그레코 선수들 그레코 선수들이랑 같이 운동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거 먹고 가서 일 좀 하다가 바로 가서 또 이제 운동 해볼게요. 이제 시합장에 왔습니다. 혹시 얘네가 인기가 많아? 아 딱 봐도 그냥 다들 근데 나도 좀 새롭긴 하다. 이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은 좀 신기해하긴 할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다 만두기야. 한 명씩 다들 만두기야. 신기하다. 와 엄청 크다 이 사람. 와 그레코 로만 레슬링. 아스타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. 몇 살인지 궁금하다. 물어보고 싶다. 카자흐스탄, 여기는 미르베 카자흐스탄, 여기는 키르기스탄 친구들. 김영수 선수 뭐 하십니까? 저 지금 카자흐스탄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운동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직 못 찾았어요. 그래서 지금 숙소까지 레슬링 시합장에서 숙소까지 뛰어가고 있습니다. 경기장에서 이제 숙소 저쪽이 숙소거든요. 숙소 가려 뛰었는데 여기 이렇게 생긴 게 몰게요 여러분들. 이게 몰이래요 몰. 난 이게 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백화점이래 백화점. 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게 클까? 안 클 것 같은데? 위에 갈수록 좁아지는데 칸 칸샤 칸 샤차 샤차 여기 왔는데 아저씨가 예 아저씨 아저씨가 사진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예 나 결국에 집에 들어왔습니다. 결국에는 운동을 못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자 이제 뭐 해야 되죠? 가슴 일기 해야죠. 못하면 가슴 일기 해야지. 네, 운동 못하면 가슴 일기 해야 돼. 운동 하루라도 못하면 안 돼요. 네. 자 하나 둘 셋 다섯 셋 여섯 셋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셋 넷 아홉 역시 레슬러들은 가슴 일기를 해줘야 돼요. 좋았어. 이제 과일 먹어야죠. 과일. 100개 딱 그 5분 걸려요. 5분. 원래 딱 100개 5분. 카자흐스탄 스타일 식당에 레스토랑 써 있고요. 네. 여기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양 날개뼈. 이게 이거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양 날개뼈. 이야, 이게 고기가 또 결이 있거든요. 이제 그 고향이 카자흐스탄이에요. 결이 있습니다. 이거 결을 반대로 잘라주면 안 되거든요. 이게 그 많은 그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그 25살로 지금 착각받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 카자흐스탄에 이민 준비를 이민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와 좋습니다. 자 일단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아 고기 아름답습니다. 고기가 이야. 자 일단 요 소스에 한번 찍어서 민트. 민트. 전 고수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본연의 맛으로 그냥 먹어볼게요. 어떻습니까?
가자의 맛. 저 항상 여기 한 20년 살았기 때문에 그 초원의 맛이 느껴집니다. 그것은나 오진부 그것은나 드립니다. 또 샷을 이게 또 나왔어요. 말고기 샷을. 아 제가 또 이제 뭐 카자흐스탄 산지 한 20... 오 뭐야 거기 찔리는 게 달라요. 묵직하군요. 아니 묵직한 게 아니라 찔리는 어휴 한번 이따가 찔러보시면 알 텐데. 자 이걸 이렇게 잘라서 와 근데 이게 와 향이 없고 자 카자흐스탄 20년 살면서 딱 이렇게 맛있는 집 처음이네요. 빵까지 같이 처음으로? 네 처음으로 첫 발견. 자 카자흐스탄 보드카 나드나 양고기랑 또 다른 식감과 이 향이 나는데 이 소스가 와 대박이야. 야 대박이야. 그만 좀 형 먹어봐요 빨리.